남쪽에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나오면 카페 간판이 바로 보이고요. 45층까지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45층. 카페가 펼쳐져 있고 왼쪽에 다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한번 창문가를 따라서 돌아볼 텐데, 보시죠. 창문가로 갑니다. 평소에 신주쿠에 오면 자주 보이는 도쿄 모드 가구잉. 도쿄 모드 학원이라고 하죠. 네, 보이고. 저기 중앙 쪽으로 해서 멀리 보이시죠? 작게 보이는 데가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빌딩 앞에 사진으로 번호도 다 찍혀 있고요. 네. 따라서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창문가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올라와서 느낀 거는 저는 남쪽하고 북쪽 빌딩이 연결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북쪽 빌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저기 요요기 고양이 공원이 보입니다. 실적으로 수도 보이고 다시 멀어져서 벽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 그럼 여기 뭐 기념품 파는 곳들도 보이네요. 자, 벽 쪽을 따라서 오면 공원. 다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빌딩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 QR코드도 있는 거 보니까 저걸 하면 다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네, 오. 다시 저기 계속 보고 있고 이렇게 기념품 파는데 다시 돌고 정말 직접 와서 보면 광경이 정말 멋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큰 사진도 있네요. 있고 또 밑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기 도시고속도로도 보이네요. 보이나요? 네, 도시고속도로. 자, 여기서 빠져서 저 가는 길에 이제 잠깐 기념품들 파는 곳인데 한번
돌아보고 이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네. 기념품들을 팔고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킷캣 초콜릿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쪽에 있는 한 번 더 보고요. 저희의 사진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역 이름도 적혀 있는 거 보니 거기 관계된 선물들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스포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페 여기서 차를 마시는 분들도 있네요. 여기 올라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고 여기 다시 선물 코너가 보이네요. 선물 코너가 보입니다. 우선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이런 기념품들 품들 다양하게 있어요. 참 여기 젓가락이 있네요. 자, 이렇게 돌아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다시 아까 보던 데에서 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저 옆에 창문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네. 나오고 저 밑에 보이는 곳이 도청 앞에 중앙공원이에요. 제가 평소에 잘 가는 곳인데 여기 도청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작게 보이네요. 네. 보시고요. 다시 옆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 옆으로 옮겨가서요.
네, 옆에 다시 밑에는 중앙공원이 보입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저기 오피스 빌딩? 매니저? 고급 오피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기 유리로 펼쳐져 있는 유리가 있는데 저 빌딩 앞에 잘 지나가고 저 밑에 제가 자주 가는 슈퍼도 있는 빌딩이 보이죠. 네. 네, 저 밖에서 보이는 보일 때 저쪽이 자주 보이는데 여기서 가까이서 보니까 저렇게 생겼군요. 하늘. 다시 옆으로 옮겨갑니다. 예. 하늘이 정말 아름답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쭉 따라서 돌아오면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이 45층이니까 4층 한 칸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겠죠. 그리고 무슨 안내되어 있는 팜플렛가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네.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조금 기념품 파는 데가 보이고요. 기념품 파는 데가 보이고, 예. 기념품 파는 데가 보이고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네요. 그리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다시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아까 여기로 나왔으니까 그 옆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이렇게 아까 출발했던 곳이 저쪽 카페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좀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줄을 서서 이제 북쪽 빌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봐요. 안녕.